애프터스쿨의 뱅이었습니다. 네. 자, 이 교시는 올바른 언어 상용을 위한 토킹 문제였는데요. 님 좀 짱인 듯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이호영 씨는요, 할머니가 만든 장아찌가 최고 맛있어요. 선동 씨 좋아하시는군요. 장아찌에서 좋아하시는데요. 네. 선동 씨가 소개해 주시죠. 또 네, 4776님. 아, 할머니 무좀 냄새 짱인 듯 하니까 발 좀 치워주시겠어요? 아, 님 좀 짱인 듯이요? 전동씨 사연 열심히 읽어주시는데요. 네, 다음 주에 또 나오려고. 성심성의껏 읽어주셨나봐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우씨 한번 네. 소개해주세요. 7780, 기타 의견, 이렇게 설명해서 알아듣는 할머니랑 가르쳐준 나 좀 짱인 듯. 아, 또 싸우러 가세요. 아, 성현 씨는 좀 열심히 좀 읽으셨어요. 네, 진짜 그대로 읽으셨어요. 7780 기타 의견. 이렇게 설명해서. 기계 같아요. 그렇죠. 네. 전혀 뭐 본인의 그런 건 전혀 들어가지 네, 않았어요. 네. 이게 승호 씨 캐릭터예요. 매력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또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박서현 씨. 네. 님 좀 짱인 듯. 이걸 가르쳐 드린다고 우리 할머니가 엄지족 될 줄은 몰랐어. 이제 터치폰을 바라시겠지라는 속뜻. 그 외 인터넷 용어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정화영 씨께서 솔까말. 저도 이거는 지금 알았네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까말. 줄여서 솔까말. 들어본 것 같아요. 솔까말. 네. 그리고 듣보잡. 듣보잡 유명하죠. 아,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고. 그렇죠. 능이 있죠. 아, 그리고 진짜 왜 전혜선 씨가 보내주셨지만 요즘은 리얼을 네. 레알이라고 하죠, 다. 맞아요. 네, 맞아요. 레알. 네. 레알. 그래. 모르셨어요, 전동 씨? 네, 저는 레알을 다른 뜻으로 알고 있어요. 뭐 축구팀을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그럼. 진짜 막 이런 식으로. 진짜요? 그게 그 뜻이에요. 네, 그 뜻이긴 한데 네. 영어를 이렇게 네. 영어 뜻을 이렇게 레알 이렇게 읽은 건 좀. 네, 원래 레알이라는 말이 있는 줄 알았다. 네, 뜻은 그건데. 아, 또 다른 용어인 줄 알았다. 네. 2899님께서 또 올려주셨는데 흠 좀무. 어? 흠, 아, 그런 게 있죠, 또? 흠, 그게 사실이라면 좀 무서운걸요? 아, 이거죠? 아, 역시 우리, 찬두 씨가, 굉장히, 아니, 어린아이답게, 요런 그 어떤 인터넷 용어에 대해서, 예민하시네요. 예, 지금 반응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소박하고 아, 경쾌한 네. 웃음이었어요. 찬두 씨 웃음소리 그렇게 요 인형 손 딱 누르면은, 웃는 인형이, 하면서 웃는 그 소리 같아요. 아, 매주 그 엠블랙 여러분들의 그 매력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캐릭터가 있으세요. 네. 자, 그럼 일단 토킹 문제 정답 네. KC가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3번이었죠. 문자도 잘 보내는 우리 할머니 최고예요. 네. 네. 최고다, 잘한다, 정말 짱인 경우에 그렇죠. 네, 님 좀 짱인 듯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님 좀 짱인 듯. 자, 3교시 재밌는 기타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에게도 선물 드리니까요.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종소리와 함께 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머리 쓰는 월을 3교시는 창의력 영역입니다. 이 사물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제시물은 미니홈피입니다. 여러분의 창의력을 동원하여 미니홈피의 쓰임새를 최대한 많이 써주세요. 자, 3교시 창의력 영역은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죠. 사물의 용도를 밝히는 게 문제인데 오늘은 미니홈피입니다. 네. 세 분은 미니홈피나 블로그 혹시 이용하시나요? 네, 이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도 하고 있죠. 아, 미니홈피. 네. KBLC는 네. 얼마 전에 그 미니홈피 방문자가 폭주를 했었죠. 네,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K힐씨 덕분에. K힐씨. 네. 네. 근데 몇 명이나 들어오셨어요? 제 미니홈피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어제까지. 예, 네, 어제까지. 총 방문자 수가 80만 명대거든요. 예. 네. 아, 그날 하루 37만 명이고. 아, 37만 명이요? 37만 명. 하루에요? 아, 보통 그 이특 씨는 혹시 몇 번이나 들어, 몇, 얼마나 들어오세요? 하루에요?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와. 아, 네. 그렇게까지는 안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특 씨 서운해하니까 오늘 한번 30만 명 한번 정도. 어, 30만 명은 정말 놀랐어요. 제 미니홈피에 45만 명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와. 어? 좋은 일은 아니었죠, 뭐. 예,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저도 뭐 좋은 일은 저도 뭐 좋은 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예.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 네. 좋은 일이 아닐 때 많이들 오,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이청용 선수가 부상당한 큰 부상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예. 네. 두 분은 뭐 미니홈피 이렇게 어떻게 잘 좀 꾸미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네. 올리고 싶을 때 하나씩 아 올리고 싶을 때 생기면 아, 네. 그래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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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호 형이 네. 제 그 오고 손말이 오그라드는 그런 오그라드는 아, 어떤 그런 사진들을 자주 올려 어떤 사진들인가? 네. 지금 기억이 없는데. 야, 또 이거 천둥 씨의 멘트로 우리 많은 분들이 승훈 씨의 지금 미니홈피 검색 들어갔는데. 아, 그렇죠. 지금. 들어가 보면 궁금해지는데. 막상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괜찮은 사진들 바로바로 바로 올려주세요. 예, 예. 네.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예. 한 거예요. 시끄러워요. 좋습니다. 홍트까지 하시네요. 시끄러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미니홈피의 그 블로그에 쓰임새 여러분 최대한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번호 샵8910 요금은 한 통에 50원입니다. 네. BMK가 부르고 윤미래 씨가 피처링해주셨네요. Love Virus. BMK, Lady T, some feel good music, you know me. I got a love virus. Sing it, girl. 'Cause loving you is more than just enough to make me smile. So long as you return the favor, once in a while.